오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하락이 2명, 보합이 3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우수 AMS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역시 보합권장의 현대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훈 차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삼성중공업을 관심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바로 전에 우승용의 윤정식 상무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반도체 주에 주목하고 있고요.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드리머스 컴퍼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전략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상승이 정말 강한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주식이 뭐 상승 전환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이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기술주들의 좀 조정으로 인해서 좀 결국 좀 하락 마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특히나 이번 주는 상당히 좀 많은 이슈들이 좀 놓여 있는데요. 4일에서 5일 뭐 중국 양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6일부터 7일까지는 또 파월 연준 의장에 관련 의회 관련 청문회가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 고용보고서가 8일 날 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굵직한 이슈가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 단기 상승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뭐 미국 시장에서도 뭐 종목별 흐름들, 즉 몇 가지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다니는 이러한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한국 증시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한 부분은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약보합권이나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줄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에는 좀 반도체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살짝 쉬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만큼 그런 쪽에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특히나 외국인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는 그래도 3월 달은 좀 안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시 쉬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빅 이벤트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는 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시면서 이런 흐름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호덕 차장님. 자 오늘 어떤 장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하게 일단 쉬어가는 장이 될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에 상승했던 부분, 어제 상승했던 부분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결국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 훈풍에 의해서 국내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HBM과 관련해서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강세를 보였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도 약하게 SK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약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제 금감원장은 간담회 이제 내용 발표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밸류업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 기대감들이 생각보다 좀 진행 상황이 느리다든지 아니면 약하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푸시를 할 수 있는 코멘트들이 나왔었거든요. 결국 저 PBR 관련주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런 해당되는 종목들 업종들이 조금 강세를 뛰는 모습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보았을 때 시장에서 이제 AI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거기에 맞는 전력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서 뭐 전력 기계화 같은 관련주들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거든요. 결국에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을 체크를 해보시면 굉장히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범주가 그렇게 넓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수급이라든지 실적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포인트를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시장 수급 상황은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코스피 같은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동반 순매수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IT 업종 위주로는 4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뭐 이런 시점일수록 시장의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잠깐 쉬어가는 분위기라면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수급이 괜찮은 모습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수급이 쏠리는 종목으로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우수 AMS 뭐 지난주와 동일하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자동차 부품 쪽, 그다음에 조향 구동 부품 쪽을 제조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398% 증가하면서 상사일의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했고 당기순이익 역시 연간 기준으로 흑자전환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현대차발 4,800억 규모의 뭐 하이브리드 부품 수주도 발표가 있었는데요. 최근 이제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OCMS에는 좀 호재성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24년도 매출 성장을 더 이어가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좀 바닥권을 좀 찍고 턴어라운드가 좀 되고 있고요. 좀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좀 수렴 자리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외국인 수급과 좀 동반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니까 실적 좋은 종목으로 우수 AMS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업체 우수 AMS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하이브리드 부품 수주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호석 사장님. 네, 우선 저는 오늘 현대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현대차에 대해서는 뭐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밸류업 프로젝트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저평가에 대한 해석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완성차 업체들이 좀 큰 폭의 할인율을 조금 적용을 받았었는데 이 할인율이 좀 줄어들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라는 데 좀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뭐 미국으로 봤을 때 포드나 GM 같은 경우에도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를 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뭐 글로벌한 흐름이라고 보았을 때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 배당을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올해 1분기죠. 2024년 1분기부터 분기 배당에 있어서 온기 배당이 실시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 분기 배당은 완전히 실시가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주주 입장에서 이제 혹은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완성차 밸류업 프로그램 기준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보았을 때요. 미국 그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아직 더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상승은 동력이 더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중에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SDV 전환입니다. SDV라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하우스를 통해서 SDV 전환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결국 이제 미래의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저평가 해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대차 가격 좀 오른 편 아니겠습니까?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이 조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 횡보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 있는 고점이라고 하면 2021년 1월에 있었던 28만 원대가 고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또 뭐 도전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가 28만 원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25만 5천 원 정도 수준인데 21년대 고점 28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